안녕하세요.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WEA와 그리고 김상봉 목사님의 실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WCC와 WEA 배도를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WCC와 WEA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주범이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이것인데 이거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끌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회개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어불성설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고 깨트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겁니다. 이 WEA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WEA에 대해서 말하면서 최근에 김상봉 목사가 기자회견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세계복음주의 영맹 WEA죠와의 교류단절 재론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WEA를 다시 한번 우리와 친하게 지내고 교류를 하자고 말하면서 거기에 앞장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상봉 목사와 김명혁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목사 둘이서 그리고 몇 명이 더 있는데 WEA가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WCC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WCC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을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WCC뿐만 아니라 WEA도 WCC와 똑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항상 말로는 그럴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도 거짓의 아비인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WEA가 어떤 일을 하는지 기사에 보니까 그 다음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세계복음영맹 WEA가 세계교회협의회 WCC 교황청이 스위스 제네바 WCC 본부에서 28일 공동의 선교 문서를 발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이 세 개가 뜻을 합해서 문서를 발표했는데 그 문서의 제목이 뭐냐면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의심이 가죠. 근데 이거를 협의하기 위해서 5년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합의를 해서 결과를 냈는데 이 다종교 세계에서의 기독교 증거라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다음에 보니까 또한 문서는 교회와 선교단체, 특히 이들 단체들의 종교 간 관계 사역자들을 향해 문서의 연구와 타종교와의 대화의 지속.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타종교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는데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지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타 종교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기독교적 정체성 강화와 타 종교 단체들과 범교회적 시민 단체 활동의 협력, 종교 자유 확대를 위한 대정부 활동 및 선교로서의 기도까지 총 6개의 지침을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WEA는 유공유의 회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김상목 목사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복음주의 단체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유공명의 회원이 있는 복음단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공명이 있든 한 7억 명이 있든 10억이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복음이냐 성경적으로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단체가 많고 그게 대세이고 그게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그 뒤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문서를 발표하는 자리에는 제프 터니 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WEA 대표예요. 그러니까 WEA 어떤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대표가 말했으면 그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새 기구에 있어 이 문서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세계 기독교를 대표한대요. 누가? WCC, WEA, 가톨릭이. 여러분, 가톨릭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가톨릭은 다른 종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같은 종교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종교 다원주의적인 색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대표가 말했는데 김상봉 목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 이거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근데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왜? 김상봉 목사가 WEA 아시아 최초로 한국인이 대표가 되고 회장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기사로 말을 해요. 다음 구절을 보니까 WCC 가톨릭과 연대 반기독교 대처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얼마 전 열린 세계복음주의협의회 WEA 2008년 총회에서 아시안으로서는 최초로 회장이 선출된 김상봉 목사가
임기 동안 뭘 한다고 말하냐면 WCC 가톨릭과의 교회 일치 사업에 주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여러분 이거는요 가증한 음녀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WCC와 우리랑 관계가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포부를 밝혀서 뭐라고 말해요? WCC와 가톨릭과 교회 일치 사역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강대상에 섰다는 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회장이 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어요. WEA 회장으로 임기 동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나 비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먼저 교회 일치 사업을 하고 싶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합치고 싶다는 거예요. WEA, WCC, 가톨릭을 합쳐서 일치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럴 땐 기독교계의 3대 국제기구인 WEA와 WCC 그리고 가톨릭같이 일치가 돼서 기독교의 3대 국제기구라고 말하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WCC가 있고 가톨릭이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인터뷰 가운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벌써 새로운 교회 일치 운동인 GCF가 일어나고 있다. 그 안에는 WEA와 WCC와 가톨릭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여러분 자기 입으로 이미 다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WEA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완전히 눈 가리고 아둥바둥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절대로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인터뷰 질문 이거요. 그러면 아까 GCF를 말했는데 이 GCF 운동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GCF는 1996년 WCC 모임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 시작이 어디서 됐어요? WCC에서 됐어요. 조직이 아닌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WCC로는 지금 이상의 교회 일치가 어렵다는 것을 그들도 느낀 듯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빨간 줄 친 데 보니까 WEA, WCC, 가톨릭 지지자들이 모여 강연은 하지 않고 서로 그룹으로서 모여 신앙 고백을 주고받았다. 여러분 무슨 가톨릭과 신앙 고백을 주고받습니까? 믿는 게 다른데.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서로 다르게 생각했던 세 기구 사이에 강한 공감대 한 가지가 형성이 됐다. 그것은 바로 모두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다. 최근에 250여 명이 모였는데 서로의 간증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형제의식과 지체의식을 갖게 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지금 하면서 그들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라는 거야. 누구나 말로는 예수를 만났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래가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형제니까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를 말하면서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누가 말하는 겁니까? 김상봉 목사가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했던 김상봉 목사가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2020년 올해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장합동총회에게 아까 봤던 것처럼 WEA와 교류를 해달라. 이 WEA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게 이 김상봉 목사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라는 대형교회를 만들었다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함께 앞장을 쓰고 있는 사람이 김명혁 목사라는 사람인데 이 목사가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이에요. WEA는 세계복음협의회고 이 사람은 한국복음협의회 회장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 PPT를 보니까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인 김명혁 목사가 이웃 종교인과 함께 봉축 법회에 참석해 법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뭐라는 거냐면 불교에 가서 법문이 뭐냐면 기독교로 말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종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냐? 그 다음 구절, 다음 PPT를 보니까 김명혁 목사가 했다는 법문, 설교를 의미해요. 이게 뭐냐면 오늘 부처님이 오신 뜻깊은 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자비는 오늘날 기독교의 사랑보다 더 깊고 넓고 순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기독교의 사랑보다 더 깊고 넓고 순수하다고 목사가 지금 불교 당산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교 탕생설화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 하나하나를 존중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다짐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중생의 구원은요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요 구원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생긴 탄생을 말하면서 중생의 구원에 담겨져 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버젓이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2020년에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WEA는 WCC랑 다릅니다.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김상목 선생님이 2008년의 주장이었다면 지금 회개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2020년에 최근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크리스천 투데이와 함께 이 머리에 대해서 실시간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어요. 이 김상목 목사님이,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 김상목 목사님이 블로그가 있어요. 제가 오늘 블로그 가서 찾아봤는데 자기의 이력을 쫙 적어놔요. PPT를 한번 보면 그 이력 중에 당당하게 적어놓은 게 뭐냐면 한국 기독학술원 WCC 총회 이후 WCC 영성 정의와 평화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WCC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WEA 회장이 WCC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확수를 하고 자기가 발표를 해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다 옮겨놓은 글입니다. 자신이 동일해서 옮긴 거예요. 한국 보수교회 WCC 총회 도와야 한다. 이거를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복음주의 대표들 WCC 총회 지원 입장을 표명했는데 거기 사진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있어요. 김상봉 목사가 있어요. 이 밑에 글을 읽어보니까 다음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김상봉 목사는 한국교회가 내적인 갈등을 세계교회 앞에 드러내지 말고 WCC 총회에 참가하는 세계 지도자들에 대해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스펙스코에서 WCC가 일어나니까 목숨을 걸고 막았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반대로 한국을 대표한다는 이 김상봉 목사가 무슨 말 했느냐? 그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WCC와 NCK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김상봉 목사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WEA의 실상인 거예요. WEA는 교회를 살기는 복음주의가 아니라 교회를 죽이고 있는 음녀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 WEA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요. 아주 간단해요. 이 WCC가 먼저 생겨났습니다. 이 WCC를 막기 위해서 ICCC라는 단체가 생겨났어요. 근데 이 단체는 성경 그대로 나아가고 그래서 근본주의라고 불릴 정도로 성경을 고집하면서 나아갔던 진리의 단체예요. 근데 이 WEA의 모체가 되는 NA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뭐 하는 거냐면 이 ICCC와 WCC를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물과 독이 섞이면 뭐가 됩니까? 동물이 되는 거예요. 동물이.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섞이는 게 가능하다면 빛과 어둠을 함께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섞였을 때 반드시 동물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빛과 어둠을 함께 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한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겠냐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김상목 목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 교계의 대표라고 말하면서 지금 교회를 죽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회개 행동을 한다고 말하면서 거기에 서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김상범 목사도 문제지만 여기에 초청한 홀리튜브도 문제라는 거야. 홀리튜브가 이것에서 몰랐을까요? 절대로 모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왜? WCC가 WEA에 대해서 말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분이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기에 누가 왔어요? 우리 다음 영상 보니까 김상범 목사가 라이트하우스 기도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만 명이 보는 데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진리로 대한민국을 자유케 한다. 이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복음주의적이고 그래도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적한다고 해서 아무런 터치도 하지 않았지만 점점점 초대하는 사람과 나가는 방향성이 교회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모든 걸 알고 있을 텐데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이 이분을 초청하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음 구절 보니까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김상봉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완주하시고 마지막 표대를 향해 서 아침 일찍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김상범 목사님 제가 따로 소개 안 해도 너무나 귀한 한국교회 어른이신데요.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고 햇불 트리니티 신학교 명예촌장으로 계십니다. 이거 이력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이력에 WEA
회장으로 있었다는 이력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쏙 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믿음의 귀한 아비께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요 미혹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교회라 하는 곳에서부터 미혹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속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흐름 가운데 댓글을 보니까 아멘이라고 말하고 이미 부흥이 시작되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 없이 무슨 부흥입니까? 회개 회개 회개를 외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절대로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의도 강장을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몇만 명이 모였습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홀리튜브는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김상호 목사님은 이것을 회개하기 전에 절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야 돼요. 로마 카톨릭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가장 권력이 있던 자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배나 지옥의 자식이 돼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일들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비판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죄들을 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제대를 깨닫고 정말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바른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